안녕하세요. 당구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장인 쫑프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분들은 전부 알고 계시는 15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좀 건드려 보려고 합니다. 15 시스템을 너무 어렵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15 시스템을 쳐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조금 더 정확하게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어렵구나 라는 점들. 그런 것들을 느낀 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15 시스템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15 시스템이 간단하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 15 시스템을 쉽게 구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까지 칠판으로 가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으로 가시죠. 자, 칠판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칠판 설명에 앞서서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구독 버튼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좋아요 버튼이 있거든요. 요거 한 번씩 눌러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게끔 전파가 되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좋아요입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여기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공지 드리면서 오늘 15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 시스템이 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용 범위는 이렇게 1, 2적구 1, 2적구가 둘 다 될 수도 있고 2적구만 될 수도 있고 0, 10, 20, 30, 40, 50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이 여기 있으면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왜 15 시스템이냐면 자 내가 만약에 수구를 이렇게 쳐가지고 40에 떨어뜨리고 싶어요. 이 40 날에 떨어뜨리고 싶어요. 그러면 40에서 고지고대로 15를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25가 되겠죠? 25라는 값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여기는 0, 10, 20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10에서 15를 그으면 10에서 15를 그으면 수구가 안 걸려있네. 그러면 20에서 5를 그으면 20에서 5를 그으면 수구가 걸려 있구나. 그래서 여기 5 포인트를 향해서 때려주시면 수구가 요렇게 40 날로 들어간다. 이게 바로 15 시스템입니다. 이때 회전은 3시 방향 혹은 9시 방향 3팁을 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배치에서는 3시 방향 3팁을 주면 되겠죠. 요렇게 해결하는 게 15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제 15 시스템을 요런 식으로만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계산이 살짝 느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도착하고 싶은 곳에서 15를 뺀 값과 내가 출발하는 값과 내가 도착하는 값의 합이 같아야 되는 말이 어렵죠 지금?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계산이 힘드실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아까랑 비슷한 배치를 놔뒀죠? 어떻게 해결하는 게 더 편한 건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값은 똑같아요. 자 보세요. 내가 40 날에 떨어뜨려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40에서 15를 빼요. 그러면 25라는 값이 나왔죠? 25에서 그냥 코너로 선을 긋는 겁니다. 예쁘게 그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긋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1:1 비율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1 비율 이동이 뭐냐면 내가 10칸을 내려왔으면 얘도 10칸을 가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구가 살짝 이쪽에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오면 얘도 이만큼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인을 이렇게 찾으면 되는 겁니다. 굳이 아 여기 더하기 여기가 25야 해서 여기가 한 23이니까 23에서 2를 쳐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25를 구했으면 40에서 15를 빼가지고 25를 구했으면 25하고 코너를 그어놓고 그 상태에서 내가 이쪽으로 3이 오면 이쪽으로도 3 내려오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빠르게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조금 더 어렵게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요. 자 30에 떨어뜨리면 되죠. 그러면 30에서 15를 빼요.
그러면 15라는 값이 나왔죠. 그럼 고지곳대로 15에서 코너랑 선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내가 5를 이쪽으로 왔으면 얘도 5를 밑으로 내리세요. 선을 거보니까 수구가 없어요. 5를 내리고 얘도 5를 내리세요. 선을 그어보니까 수구가 걸려있네요. 그러면 고지곳대로 그냥 때리면 됩니다. 끝! 그러니까 굳이 이 값이랑 이 값이랑 더해서 15 값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어디지?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15 시스템을 쳐보니까 빠르게 계산하려면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하다. 1대1 비율 이동. 내가 10을 이동했으면 나도 10을 내리고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50포인트일 때입니다. 50포인트일 때. 50포인트일 때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50 날에 떨어져야 되는구나. 그럼 50에서 15를 뺍니다. 그러면 35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배운 대로 35에서 코너에 긋고요. 자, 10을 이쪽으로 이동했어요. 내도 10을 내려요. 그래서 그어보면은 바로 걸려있죠. 그래서 이쪽 10을 향해서 때리면 되는데 10을 향해서 때리면 이 배치가 해결이 안 됩니다. 자, 요렇게 떨어져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쳐봤으니까요. 이 15 시스템을 이용해서 50 날에 떨어뜨리고 싶어서 계산을 하면 45 날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50까지는 계산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배치일 때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딱 봐도 배치가 45에 떨어져야 될 때 그냥 50부터 자연스럽게 시작을 해주셔서 계산을 때려주시면 45에 떨어진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15 시스템을 50날까지 고지곳대로 사용을 하시다가 짧게 빠지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15 시스템을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 이런 배치일 때 45에 떨어져야 되네. 그럼 45에서 15를 빼야겠다 가 아니고 50에서 15를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35 라인과 0, 35와 0 라인 그러면 얼추 가깝게 걸려있죠? 그럼 5씩 이동하는 거예요. 5를 왼쪽으로 오고 5를 밑으로 내리고 요렇게 하면 계산 끝났죠? 검산해볼까요? 30에서 5를 더하면 35가 나오죠. 그러면 얘가 50날로 갈 것 같지만 아니다. 45날로 간다.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자 이런 배치에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볼포스트 형태, 공을 먼저 때려서 자 40날에 떨어져야 됩니다. 그럼 40에서 15를 빼면은 25가 되죠. 그러면 25에서 코너로 선을 긋습니다. 한 3 정도만 이동하면 되겠네요. 3을 이동하고 얘도 3을 밑으로 내리고 요렇게 라인이 형성됐어요. 그러면 요렇게 라인을 태워주시면 요렇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플러스 수구가 여기 있을 때도 요렇게 이동해 주시면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런 배치에서는 조금 조심을 해주자 이겁니다. 요런 배치에서도 요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수구의 각이나 거리로 보아서 얘가 일직선으로 탁 꺾이기가 힘듭니다. 살짝이라도 곡부 현상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각이 일자로 팍 꺾인 게 아니기 때문에 변화가 생길 수가 있다. 이럴 때는 당점을 3시 방향 3팁을 주는 게 아니라 당점을 살짝 내려줘서 이 공이 휘는 것까지 방지를 해줘야 정확하게 15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까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더해서 이 값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이 값에서 코너로 그어서 비율 이동, 1대1 비율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50에 떨어뜨리려고 노력해서 계산을 하면 45에 떨어진다.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시고 세 번째는 각을 일자로 탁탁 꺾어 놓을 수 있을 때는 계산한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겠고요. 수구가 거리가 멀거나 각도로 보아 곡구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때는 하단 당점을 조금 줘야지 정확하게 구사할 수가 있다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15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누구나 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타 영상 확인해 보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타 영상 보니까 어떤가요? 제가 설명한 그대로 잘 되죠? 1:1 비율이동을 사용해서 빠르게 계산해서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점 여러분들도 인지하시고 당구장에 가셔서 조금만 연습해 보시면 빠르게 한 5초 안에 여러분들도 계산을 끝내시고 구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당구장인 쫑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processed, perfectly horizontal, Italian slate. Seamless rails that solely consist of over 6-year-old dry woods. Heating system provides consistent temperature anywhere. More than perfect, Civistus.